말은 그 쉽지? 누가? 우리 둘이 팔찌했는데. 야, 이쁘다! 어디가? 이쁜데? 나 그니까 얼굴에 그린 거잖아요. 진짜 어쩌지? 그린 거라도 돼. 아, 그건 또 못 봤네. 우선아, 왜 이렇게 넓어? 아, 나 진짜 웃겨가지고 또 보면서. 캡처해놨어. 속상하다. 그 살이 뺀다고 빼도. 얼굴 먹고 안 먹으면 되니까. 반드시 다이어트 중이에요, 둘이. 지금 우리 둘이 간헐식 다이어트 중이야. 하물며 너무 맛있지 않니? 오, 너무 맛있어. 이렇게 또 국물을 이렇게 먹고 싶다? 너무 맛있어. 어? 내가 내 딸바도 해왔어. 어땠어? 니 뒤에 있네. 어머. 아, 딸바 쉽지 않은데? 우유 없어서 두유 넣었어. 맛있으면 장담 못해. 맛있을 거야 그래도. 왜 이렇게 맛있어? 안 잡혀? 잡혔어. 잡고 그다음에 언니 건강교육이랑 발달이랑 두 개죠? 시험 아동 건강교육? 아동 발달 아동 발동? 그리고 영유아 그래서요? 상담, 건강 상담 발달. 와, 이 정도면 치킨을 지금 일주일에 세 번을 연달아 먹는데. 어, 계란 나오겠어, 이거. 힘들어. 근데 왜 지겹다 그래서 맛있는데? 어, 내일 먹어도 안 지겹는데. 아니, 뭐. 맛있다. 2식문항, 2간식 5문항 정말 좋다. 10개만 맞추면 돼. 10개만 맞추면 뒤지잖아. 10개만 맞춰서 뒤지니까 10개만 하면 되니까. 응, 그럼 정확한 맞추면 너무 맛있어. 내일 어떻게 해요? 내일 상복 상복. 언니 아침에 그 계약하러 갔다고 해. 아침 주문상가까지 오피스. 어, 바빠. 아, 뭐야. 어제도 금리에 우리는 갔다 오니까 거의 그 시간이야. 어? 아침부터. 매운 거다. 응? 양념? 응. 근데 이 새끼들 진짜 싸각지 없지 않냐? 와. 아, 요즘 애들이 조금만 강하면 완전 엄두도 못 내는 거야. 예전에는 우리 때는 되게 막 약한 이래도. 그치, 그치. 다이다 한번 떠볼고 막 그런 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안 해요.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. 어, 나 깜짝 놀랐어. 나는 걔한테 그랬는 거야. 와. 근데 애들도 사람 보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. 애들 엄청 어떡해. 죽어. 이 단아가. 아. 숟가락 한번 쳐야지. 그때 얼마 놀랬겠다. 언니 갈림이야. 그래서 내가 사왔어요. 아, 그래서 이거 사고 싶은 안 됐는데. 블루베리. 와. 하물며 지금 우리 간헐식 다이어트가 파성을 먹으면 안 되는데. 파성. 와. 와. 이 파티지. 파성 파티. 아무런 파티 할 말은 팔지.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. 어. 야. 언니 형이 뭐라 했지? 뭐 우리 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. 아, 회원한테 들었어요? 우리 근데 나갔나? 수요일에? 그래, 누구지? 아, 나 소름 돋아가지고 또 중요한 말은 없어 진짜. 형님이 또 왜 열심히 하는 거야. 모른다 번호를. 그러니까 그날도 언제지?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같이 나갔다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형이랑 누르면서 스트레스 이런 거 받으면서 나보고 내 코 비닐 바꿔달라고. 그러니까
알았어. 누가 있는 것 같아요. 몰라, 준혁이 말고 좀. 준혁이 오빠는 불 끄고 나갈 텐데. 누구야? 엄마. 그거 찾으러 온 거 아니냐, 그냥? 그거 아니냐, 아니야. 그 힘든지 연락 했겠지, 내가. 어떻게 왔다 갈 수 있다는 어떤 내가. 너나 잘해. 누가 제일 배불러. 사실 이 정도 먹으면 우리가 너무 무섭긴한데 힘쓰지. 힘써. 이거 너무 많긴 한데. 너무 맛있어. 빵 안 좋아한다. 나 빵 안 좋아해. 밀가루 진짜 안 좋아한다. 빵, 아이스크림, 과자 안 좋아해. 다시 한 번 하지 마. 어? 나 이렇게 맛있네. 막판에 먹어야 돼요. 짤방. 떼뚜기 전 할 수 있겠지? 이거 다 먹어. 먹어줘. 말 안 해도 알지. 뭔지 알지. 떡볶이를 왜 냉장고에 능동실 넣어서 그렇게 빵떡을 켰어. 돌리는데 10분 돌렸잖아. 그렇게 하지 마. 다 먹어. 그냥 냉장고. 서로 할게. 요즘에 누나 너무 사랑해. 다 드립이. 미쳤지 진짜. 왜저 딱 느낌이 오나 봐. 약간. 아 열받아. 응. 선생님도 못해 못하는데. 그네들 어떻게 기다리지? 한번 떠줘야죠.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지. 어이. 선생님, 전 선생님처럼 그런 선생님 갖고 싶어요. 이런 저. 내가 말년 전에 그랬어. 너 1년만 있잖아? 이렇게 된다? 웬 말이야 넌 또. 지는 원래 그랬으면서? 자기도 말 살면 어때? 눈물이 나고 안 가고 말하려면 눈물이 난다. 미안해 저거. 지금도 그래. 말하려면 눈물이 난다. 왜 이렇게 눈물이 나? 나도 눈물 나. 그럼! 우리 또 눈물 많잖아. 뭐야 이거. 나 선배 보고 할 때 첫 방으로 나 이거 못 써가지고 끝내 못 썼는데 지금 너 있어서 갖고 온 거야. 이렇게까지? 아, 옆에 잡아주라고? 다시 한번 마지막 간호식 다이어트 중이야. 다이어트라서 밥 안 먹는 거잖아. 탄수화물 안 먹는 거야, 밀가루. 아, 그래서 탄수화물 안 먹는 거네. 와, 이거 다진 이거 좀 심하네, 맛있네. 병현이, 중요할 때 벌써. 아이고! 밥 먹어, 이어폰 끼고 밥 먹는 거야. 나 빵 터졌네. 못 살아. 아. 아, 너무 웃겨, 그. 어떡해. 엄마 뭐라 했지? 밥 먹어주니 빼라 이러면 못 뺀대. 근데 애기가? 애기였는데 완전? 아, 나 너무 귀여워갖고 이제 솔직히 내가 다 먹는 거야? 맛있어. 나 탄산 먹고 싶다. 그거 그때 그가 CC 들어갔고 딱 병민이 그거밖에 활동 안 한 거. 착하다. 아깝지. 그날 착해. 착하다. 진짜. 밥도 집에서 딱 먹고 하고 돈 아끼려고. 집에서. 착하다. 거기 끝내야 돼. 같이 오면 안 돼. 안 가면 오려고 싶은데.
여기 또 쳐붙어가지고 애들하고 붙잡아야 돼. 할립? 홀립? 갈립? 뭐지? 한 띵? 갈립. 아니, 그거 하고. 아, 할립 갈립? 왜 혼자 안 돼? 나랑 이야기하고. 왜 데리고 왔냐고. 에이, 오늘도 간다고. 남지 마가. 실려 올릴게. 그래도? 혼자 택시를 불렀다고? 택시 타겠지. 말은 안 푼다 하지 마. 전날 산책을 올리지 말자고? 전날 우리 집까지 오는 게 13,000원이야. 그래서 준다고 진짜 금상 생각했어. 내년 8월에 얘네 집 나가잖아. 우리 주위에다가 빌라 한 30만 원 오면서 되는 거 없는 자리. 그렇게 해서 준서 그렇게 쓰려고. 우리도 자야 되면 자고. 진짜 비싸다. 나 좀 조금 구석이지만 그 주공 아파트 있는 그쪽에 홍경사로 가면 너무 불쌍하니까. 그러면 준서도 한 건 나오면 나야 뭐 저녁에 글로 가든지 하면 되고 아침에 준서 가면 난 여기 안 오고 뭐 남편 때문에 가야 되면 가서 밥 해주고 또 오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. 그래야 준서가 심리적인 그 거리감이 나도 편하고. 그치. 이거 너무 나도 피곤한 거야. 준서도 그런 엄마한테 좀 미안하더라고. 그래서 준서가 엄마 너무 좋은 생각이래.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못 온다는 가정하면 만 원 나온대. 중계는 그러면 오히려 5만 원이야? 어, 그치. 예를 들면? 주도 안 타겠지만, 그건 이제 한 시간 넘게 걸리니까. 그런 거 다 따져보면, 그냥 월세 30 아니면 40이 훨씬 다 좋은 거야. 밥도 어쨌든 좀 가까이서 먹을 수 있고. 어, 먹을 수 있고. 내가 냉장고 미니 냉장고 내가 해놓으면 지가 먹으면 돼. 그러니까 돈도 다. 그리고 쉴 수는 잠깐 쉬었다 와서, 또 나비에 있다가 또 같이 쉬었다가 가도. 그게 딱 좋겠더라고. 아침도 여유롭고. 그럼 내가 주도 딱 아침 보내놓고 나는 집으로 가서 그럼 그 집에 유승환이랑 미연이 보내요. 둘이 월세로 그 월세 퉁쳐. 괜찮다. 진짜 괜찮죠. 밤에 잠만 자니까 이들 또 이런 자기 집 갈 거 아니야. 그렇게 방 하나만 좀 이렇게 치워줘서 옷 갖다 놓고 이렇게 넣고. 너는 어쨌든 그 이제 침대방, 그 피아노방 정리할 거야. 이거 다 서랍장 사서 다 할 거야. 어,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? 얘들 하려나? 미연이가 막 출퇴근하면서 자기 왠지 일로 가면은 이제 더 마음은 편하고 몸은 편하지만 왠지 출퇴근 그걸 가까이 뭐 독립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. 미연아 우리가 사실상 독립은 힘들지 않냐. 우리 한편에 우리 지금 160 벌어서 적금 붓고 월세 내고 가. 뭐 안 그래도 미성언니도 거기 출퇴근하면서 소연해서 자꾸 요즘 어 진짜 괜찮다 해서 잔뜩 간다고 어 나도 가면 안 돼? 막 이런 거 진짜 괜찮다. 근데 그럼 미성언니랑 뭐 얼른 같은 거 알아볼까? 여기 싸 여기 해 형부. 아니 토요일 어쨌든 걔들 집 갈 거 아니야. 아 그걸 계약 조건 하고 어. 한 달 싸게 어 너무 15만원씩만 해도 30이야 이거 월세 나와. 그러니까 그렇게 월세 툭 치고 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. 어 난 걔들 없으니까 난 또 가서 나한테 그렇죠.